자, 통고처분은 사례에서 나오는 쟁점은 아니에요. 통고처분은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범칙금 납부란 말을 많이 쓰죠. 통고처분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특히 도로교통법에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통고처분이 있지만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관세서장들도 이런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통고처분의 의미는 뭐냐면요. 이런 통고처분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형사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다이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. 보통 범칙금이라고 많이 쓰죠. 종료되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. 따라서 형사처벌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개념만 알아두세요. 사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.